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행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재판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세계로 교회는 재판부에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에 협조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방역에 협조를 했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방역에 협조를 했고, 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방역에 협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8만여 교회 대부분 98%는 이 방역에 협조하면서 왔지만은, 그러나 국가는 너무나 형평성을 결여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한 번도 언언하지 아니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감염병을 4번이나 변경하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재 시절에는 안보로 이유로, 경제를 이유로 사람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잔디밭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폐쇄하고, 1200명이나 확진자가 생긴 동부구치소에 누가 처벌받았거나 폐쇄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전에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98%의 교회가 협력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도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주일에도 저들은 이 잔디밭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방역에 숙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국민은 교회 협력을 구하고 교회는 국가의 협력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